갑니다. 오늘은 성형제도 아니 책이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이거예요. 핸디과 수다. 아주 옛날엔 하늘에 해가 12개나 있었답니다. 너무나 더워서 일할 수도 없고 정도였어요. 임금님, 해좀 쫓아주세요. 보다 못한 임금님은 해를 축제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매서운 독수리를 기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을 날렸어요. 하하하, 내 독수리도 위력을 보여주지. 하지만 해가 너무 뜨거워서 독수리가 해 근처에 가지도 못했답니다. 그때 커다란 화살 맹구가 맡았어요. 허허, 내 화살의 위력을 보여주지. 공주는 제일 큰 해를 향해 활이 쐈어요. 그러자 화살이 힘차게 날아갔어요. 커다란 해를 맡았어요. 삐용, 딱! 와우! 맞았다! 사람들은 상용작을 지었어요. 공주는 헤디 하나 들었답니다. 하나 남은 해는 얼른 구름을 뒤로 숨었어요. 뜨거운 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부쩍 기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투에 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없으니까 주위가 온통 껌껌해져 있거든요. 춥기도 또왜 이렇게 춥지? 사람들은 임금이 찾아 해를 찾아달라고 외쳤어요. 임금님은 해를 찾아주세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할수 없어요. 하지만 임금님도 해가 어디로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멍청이 좋은 수탉은 지붕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꺾이야! 햇님! 꺾이야! 이제는 화살이 안 쓸게요! 꺾이야! 화살 나와주세요! 그리 뒤 해는 다시 보름의 동쪽에서 나왔답니까? 서쪽으로 숨기길 반복하고 있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호성스러운 호랑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살면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쿵짝쿵짝. 그런데 갑자기 찢질만큼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어흥, 배고픈데 참잘 됐다. 호랑이 무섭다. 호랑이랑 사자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 난 호랑이가 이긴 것 같아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한테 몰라가는 정신만 반짝 차리면 당덕을 했어. 좋은 기가 생각난 나무꾼은 갑자기 호랑이 앞에서 넙죽으로 울기 시작했어. 아이고 형님, 이제야 뵙답니다.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어요. 넌 사람이고 난 호랑인데 웬 상관이냐? 나무꾼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마에 임금과 표시가 있는 호랑이를 어릴 때 상에 잃어버린 제 형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자기 이마에도 왕자가 있는 걸 보고 나무꾼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구나, 아오야. 어머니 잘 계시니? 어서 집으로 가거라. 호랑이는 나무꾼을 보여주었어요. 그때부터 호랑이는 보름달 한 번씩 일제히 잡아 나무꾼의 집에 놓고 갔어요. 그러기 여러 해가 지났지요.
어둠 남고는 엄마의 아이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호랑이는 밝게 뚝 끊어졌답니다. 보름길이 지나도 호랑이가 안 오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나? 나무들은 호랑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호랑이 집에서 안 보이고 꼬리 힘차는 단색 호랑이만 작대 있는 거예요. 얘들아, 꼬리 힘차는 뭐니? 새끼가 호랑이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다 몹시 슬픈 나머지 끙끙이 안타 돌아가셨어요. 남구는 호랑이의 표정이 눈물이 흘렀어요. 한해 동안 동물주자의 호심이 지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죽은 호랑이를 찾아 양배지근 잘 묻어주었답니다. 오느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었는데 어때요? 좋네요. 김은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